휴일인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강바람을 맞으며 모형보트에 짜릿한 질주를 즐기는가 하면 동굴 속의 대형 수족관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휴일 표정 김세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휘인군과 함께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모형보트.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속도를 내며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마치 자신이 보트에 탄 것처럼 무선 조종기를 조작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제가 정말 보트를 탄 듯하고, 예, 제가 정말 보트를 조정을 하고 또 물살을 가르고 또 이게 사운드죠. 이게 그 굉음, 예, 이런 데 아마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늘한 동굴 속에 수중 세계가 펼쳐집니다. 미로를 따라가면 전 세계 호수와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만납니다. 민물에 사는 상어며 전기를 쏘는 뱀장어 등 희귀한 물고기들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커다란 악어를 상대로 조련사들이 보여주는 스릴 넘치는 제주에 갈채가 쏟아집니다. 구경할 것도 많고 또 밖에 더운 데서 있느니 여기 안에 시원한 곳에서 애들 학습도 될 것 같고 구경거리도 많고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빙상장도 피서인파로 붐빕니다. 얼음을 지치며 빙판을 도는 표정엔 오히려 추위가 느껴집니다. 전퍼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더위와 담을 싼 별천지입니다. 아직 6월이지만 한여름 날씨에 시민들은 이른 피서를 보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